종족이 거의 넘지 못하는 높고 그리고 두터운 벽 선상을 박지원은 이 18위로에서 제압할 수 있을지 선상선수 18위로 이 웨비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높다운인데 하지만 박지원 다음주 광명 스피드면서 현행 끝에서 경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전성을 잡아야지 광명에서 끝나요. 한 번이라도 전성이랑 경기 더 하는 것은 프로토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끝내야 돼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상 선수의 진영입니다. 전상 선수의 진영은 7시에요. 테란입니다. 7시 전상 테란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박지호 선수의 진영은 11시입니다. 네. 일단 맵의 특징 때문에 전상욱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얼만큼 연습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초반 전략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이 있다면 오늘 뭐 무난히 경기를 펼칠 수가 있을 테고요. 맵이 변하더라도 가장 크게는 뭐 서지훈 선수 상대로도 박지호 선수가 더블렉서스도 이 맵에서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아니면 본진 출발을 통한 한방의 둠드랍도 여전히 연습 때 상대 해봤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뭐 프로토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면서 어떤 맵이든지 지상 맵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전상욱의 FD는 다른 선수들의 FD보다 훨씬 무섭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주 이제 막 박지호 선수가 플레이하는데. 전상 선수가 출전하면 이제 매일 등장하는 그런 지역구였어요. 1번 시드 언제쯤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전상욱 선수가 8배럭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연습 때 또 박지호 선수가 더블 렉서스를 할 가능성에 대한 초반 러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박지호 선수는 지금 파일런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건물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정찰을 통해서 상대가 뭐 대각선에 있다는 게 확실해진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타스타팅에다가 더블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모습은 더블렉서스인데 만약에 현재 뭐 포지 짓고 아니면 노포지 더블렉이면 이거 당합니다. 네. 박정우의, 전상욱의 배럭차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상욱 선수는 더블렉서스를 예상한 카드 자체를 준비한 거고, 이럴 경우에는 우린 플레이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아요. 즉 초반 나오는 머린과 함께 오레스 시브 러쉬를 해도 좋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가 바로 이 전략을 통해서 서지훈 선수를 이겼죠. 바로 지난 경기에서. 그래서 그 경기에서도 이제 노게이트웨이에 앞마당 더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수비를 잘해낸 다음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만 그때는 서지훈 선수가 지금 전상욱 선수처럼 빠른 배럭스에 머린 러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네. 네. 확장도 하면서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초반 빠른 8배럭을 통해서 더블렉서스를 끝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확실히 피해를 주려면요 S10을 데려가서 벙커 지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상욱은 정찰 방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막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질럿을 통해서 막겠다는 건데 이거 벙커 지어야 돼요. 이건 박지호 선수가 프로브를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지금 굉장히 잘 벌었어요. 약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또 방어투도 갖출 수 있습니까? SB 딱 보면 상대편의 빌드를 금방 전성이 알 거거든요. 초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머린 셋이라면, 머린 셋이라면 일단 질럿 하나로 싸움이 되긴 됩니다. 벙커 안 지으면 이건 질럿에 막힙니다. 저 어떨지 마린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프로브로 나왔거든요. 두 번째 질럿도 생산 중이고. 야, 이건 막을 수 있어요. 포메이션 잡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먼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전상욱 선수가 프로브 하나 쫓아가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러느라고 지금 공격 대응을 못 가졌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좀 아쉬운 측면은 아주 뭐, 모든 자원 채취라는 모든 SCV를 데려갈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수의 SCV를 데려갔다면 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전상욱의 그러면 초반 러시는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이건 좀 당황한. 전상욱 선수가 강한 기색이 보이는 것이 원래는 팩토리를 본진에 지었다가 지금 취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진 팩토리로 이제 바꾼 거고 그러면서 지금 아카데미까지 짓고 있거든요.
한번 제대로 아직까지 전상욱 선수는 초반에 빠른 시간에 밀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원배럭 상태에서의 머린 메딕 조합과 전진 팩토리를 통해서 박한익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박지호 선수는 재차 이런 의도 자체만 파악하고 마감만 낸다면 프로토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 네, 상대편의 그 병력 모인 정도를 바꾸대 박지호가 질러서 방금. 그럼 일반적인 머리 탱크라기보다는 박지호 선수가 당장 팩트리를 올려서 이렇게 유닛을 어떤 드래곤 이상의 유닛을 생산하기에는 시간 조금 걸리니까. 이렇게 후반을 도모하면서 탱크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에드원 부츠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머린 메딕과 동반해서 벌처를 소수 뽑아 바뀌어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지금은 캐논을 짓게 되면 오히려 벌처 머린 메딕을 뽑은 전상욱 선수가 그 공격이 막히게 되죠. 네. 자, 질러스로 상대편 이 의도까지 파악하면 더욱더 막기 쉬워지죠. 네,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박지호 선수가 이런 의도를 간파를 했고요. 캐논을 한두 개만 앞마당에 지어도 이거는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전상욱 선수. 자, 질러스 사각기가 있으니까 더 올라가기 힘들어요. 전상욱 현재 능력으로는. 컨트롤 아무리 잘해도 스팀팩도 쓰고요. 컨트롤 아무리 잘해도 질러스 다 섞이면은 지금은 싸움을 해주기 힘들었죠. 아, 그리고 캐논 라인 완성되면 여기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벌처 바이오닉은 막힌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나마 탱크를 생산해도 그 이후부터는 거의 뭐 게이트웨이에서 지금은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탱크 하나 모였고 우리 바이오닉 병력도 갖춰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자살 공격을 통해서 뭐 CG 모드까지 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 박지호 선수는 어떻게든 뭐 자살 공격을 안 해갖고 탱크만 제거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바이오닉 병력 가지고 질럿도 함께 있는 캐논 수비라인을 돌파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요. 이렇게 시간 벌면서 리버 한 개 딱 나오면 완전히 전상욱 선수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캐논을 통해서 일단 시간 벌 수 있어요. 리버가 나올 때까지 시간 벌어도 됩니다. 네. 캐논 뒤쪽에 하나 더 짓고요. 그리고 전상욱 선수 저렇게 플레이하면서 약간 뒷부분에라도 벙커를 좀 지어두면 좋은데. 싸우지 좀 오죠. 파벳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됐고. 아, 이러면 힘을 빼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전상욱 선수 여기에 다 걸어야 되고. 네. 리버 나올 때까지는 저 유닛, 지상 유닛을 박지호 선수는 안 잃는 게 중요합니다. 꽤 많이 탱크가 접근을 해서 이제는 넥서스까지 기지를 막고 있어요. 어떤 셔틀 플레이에 대비해갖고, 셔틀 플레이나 또는 닥템블로 대비해갖고 터리부터 먼저 지은 모양인데, 터리도 완성된 이후에는 벙커 이어서 짓고 있거든요. 네. 탱크 라인이 엄청 단단해지는데요. 정말 강력하네요. 자, 리버 하나 좀 완성이 됐습니까? 리버 하나 나와서 거의 뭐 그냥 일단 벙커로 조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늦은 탱크를 기다리는 체제였다면 리버가 딱 나오면 리버 갖고 바로 벙커는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탱크를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벙커를 짚고 들어오니까 이건 리버로 뚫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안 받아서 자원이 안 들어가고 싶다. 여기 어느 정도 포기한 느낌도 들고요. 게이트 나 있거든요. 16강전에서 뭐 거의 김성재 선수 상대를 할 때 모습처럼 조이기란이 상당히 막강한데요. 전성 박지호가 준비가 되는 듯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렇죠. 빈집 가야 돼. 오히려 저 병력을 상대하는데 저 병력을 낭비했다가는 그 16강전 김성재 선수와의 경기 결과처럼 됩니다. 저기에 소비하지 말고 오히려 자원줄 쪽을 끊어야 됩니다. 본진에서는 게이트웨이에서 병력을 계속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상욱 선수는 이미 이런 그 박지호 선수의 플레이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 리버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리버 한기의 역할이 박지호 선수의 운명을 결정짓겠는데요. 레이스 일단 들어가요. 질럿 한기 내리고 리버가 뒤에 내린다는 걸 딱 알고 전상욱 선수 머린들이 머린 한기만 앞으로 딱 나오면서 뒤쪽으로 쫙 빠지지 않습니까? 레이스 뜰 시간만 벌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 뭔가 벌어지지 않으면 박지호 이미 앞마당에 날아간 상태거든요. 자 리버 하나. 전상욱 선수가 이거 너무 늦었어요. 합쳐서 7킬. 아, 레이스 선수 나왔을 때 리버의 활용은 일단 여기서 흥분해야 돼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자, 리버 한 명 더. 자, 뒤로는 살짝 자산전도 갈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SCV를 잡아야죠. 일단 킬수는 많이 올리고 있어요. 17킬. 머리 중요한 건 이러면서 본진 게이트웨이에서 지상 유닛을 계속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SCV가 저거 도망가요. 아니 어디 자, 모여있거든. 한 방에 위대를 찍어갖고 쭉 가야죠 지금. 네, 한 방에 쏠 수 있거든요. 과연 리버가 21킬. 일단 리버가 안 해. 자, 스크랩 동감 그대로. 그대로 없었죠. 한 번밖에 못 써요. 마지막 간다. 이렇게 나오면 3명 잡았어요. 그래도
이보가 지금 26킬을 네. 했어요. 26킬. 말씀하시죠. 네, 이러면서 사실 경력 정도를 계속적으로 모아야 되고요. 이제는 뚫는 플레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질럿 정도와 리버 아 근데 지금 레이스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죠. 네. 자 리버의 움직임 확실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드라군 아래쪽으로 배치했죠. 야, 그래도 예 지금은 뭐 전성 선수가 장기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버텨가지고 하여튼 버티고 장기전으로 쭉 몰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토스가 너무 유리합니다. 이게 1군 차이가 거의 두 배거든요 지금. 네 1군을 많이 잡긴 네. 잡았어요. 네. 그 유리한 것을 확실히 자신의 그 분위기로 돌리려면 저 조율이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네, 셔틀 이죠. 예, 레이스에 예. 걸리지 않는 가운데 지상 쪽에만 내려놓기만 하면 예. 이거 뚫을 수 있는 명령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셔틀들이 이제 속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것이 박주호 선수에게 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잘 길을 잘 택해야 되고 전상 선수는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조이기랑 병력이 별로 없어요. SD만이 죽어서 탱크 셋이 다 압류한 채 벙커 해머가 좀 들어갈 수 그거하고요. 아 레이스는 일단 예, 어떤 저이 셔틀 플레이로부터 탱크를 보호하는데 이렇게 써주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은 전상욱 선수도 리버 드랍 플레이에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예, 뭐 후속적으로 이렇게 오는 셔틀 플레이 그 셔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셔틀 경로에 이제 패트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박지호 선수 잘 참고 있어요. 어설프게 병력 몇 개 안 되는 걸로 내려서 그거 막히면 사실상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한방 병렬로 모고 있는 거거든요. 네. 셔틀 두 개 병력 꽉 찼는데도 리버 하나 더 나이 야 리버 셔틀 하나가 저거는 거의 인종료인가요? 미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스를 빼돌리기 위한 미끼였어요. 셔틀 세 개 예. 예. 뭐 그렇죠? 야 이거 봐요. 예. 전성 선수 당하는데요. 그 미끼를 지금 바로 물었죠. 전성 선수 하나 물어가 지금 레이스 빠지면은 아 안정적 상대편의 본질 자 지금 전체에 전화이고 돌아와야죠 지금. 자 셔틀 두 개 아 이번에는 리버는 드래곤까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자 마지막 아, 지금 메이스 여기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자나 드래곤까지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테크가 와서 자리 잡지 않느나 여기는 힘들죠. 네, 근데 전상 선수는 지금 드라팀이 없어요. 네. 에드원드 스타포트가 없거든요. 탱크는 못 올라가요. 결국 두 가지를 못 얻었네요. 조이기를 시도했던 그 탱크들을 뒤로 빼는데 성공을 했어요. 맞춰서. 그 복제 라인도 뚫은 셈이네요. 이야, 와, 진짜, 예, 1군하고 비비기로 탱크를 올리고, 저게 올라가는군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 자, 아무튼 올라가, 탱크하네, 올라왔다. 디드모드가 죽기는 탱크 올라갔고요. 지금, 예, 전성 선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암담한 장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 장면은 정말 놀랐네요, 네. 진짜. 탱크하네, 올라가고, 아, 이것을 좀 알고, 탱크 못 올라온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박주호! 리바라만 잡은 상대편의 공격력 확실히 둔화돼요!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잡았어요 박준호.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네. 이러고 있는 가운데 섬쪽의 멀티 잘 돌아가고 딱히 지금으로서는 전상욱 선수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추가 타입, 문제는 추가 탑이라. 네, 이거는 리버 다이로다 SCV를 가지고 급하면 돼요. 야, 이거 박준호 선수의 의도도 원래 그거였어요. 그 탱크가 있는데도 네, 그냥 어떤 이 레이스의 셔틀 터지기 전에는 내리기만 했죠. 네. 자, 군진 이렇게 했죠. 탱크를 깨질 것 같죠, 탱크. 이거는 레이스, 겁나게 레이스가 들어온과 네, 그 전상욱 선수의 조이기가 굉장히 강력하긴 했는데 빠져나오는 박지호 선수의 예 재치가 대단합니다. 네, 못 조일 상황에서 조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본진이 비었어요. 네, 전략적으로 전상욱 선수가 완전히 초반에 걸지 않으면 이기 힘든 예, 근데 마침 그 박지호 선수는 노게이트에서 더블랙을 해줬기 때문에 전상욱 선수가 너무 좋은 상황인데 좀 주춤하다가 이거 박지호한테 완전 가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전상욱은 머린 탱크 조이기조차 이렇게 강력하구나 네. 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확 가다가 다시 지금 손바닥 팍팍 뒤집듯이 또 뒤집은 거죠. 네. 이번에 또 온건 뭡니까? 질러톨 1틈 말든 계속 SCV만 네.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상욱 선수의 아킬레스건은 자원 채취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본진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레이스도 한기기 때문에 소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화력에도 확실히 밀립니다. 야 지금 전상욱 선수의 괴로움이 뭐냐면은 예 지금 전상욱 선수가 뭡니까 저 드랍십만 한기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드랍십을 뽑기 위해 예, 스타포트에 에드온하고 드랍십 하나 누르고 이럴 자원이 지금 안 되는 네. 거예요 전상욱이. 다시 밀고 옵니다만 탱크 한 방 아 탱크 지키다가 SB 선호기 당했죠. 우리가 아래쪽에 이렇게 네, 탱크가 못 올라오는 게 너무 컸죠. 네, 전진 탱크를 할 수도 없고, 전상욱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전상욱 한숨 쉬죠. 네,
셔틀을 미끼로 던지는 플레이. 그것도 팩토리가 있는 곳 쪽에 보라는 거예요. 네. 보란 듯이 미끼를 던지는 플레이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근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보고. 미끼가 있거니,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거 실세! 야, 예. 야, 이길 수가 없죠. 오, 예, 박지호, 예, 박지호 선수, 수원 스타리그에서 6승 9패 테란전을 하면서 테란전 승리를 참 저조해졌는데, 신한은행 스타리그 들어 지금 테란에게 3전 전승! 야, 예, 한동욱, 서지훈, 그리고 천상우까지! 아, 예. 전상욱도 물론 진짜 프로토스전에서 강한 모습 선보인 건 맞는데, 네. 역시 전상욱 강합니다만은 박지호의 작전이 좋았어요. 지난대 우승자 오현정 선수가 탈락하면서 이제 모든 프로토스 팬들은 박지호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지호 첫 경기에서 진짜 제일 만나기 싫은, 제일 피하고 싶은 프로토스의 공포의 장이죠. 전상을 맞아서 전상욱을 꺾고 첫 번째 경기의 승리를 이루면서 다음 주 광명 주변업에서 사실은 두 번째 4강 경기처럼 확정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당합니다. 박지호가 전상욱을, 다른 선수 아닌 SK 텔레콤의 전상욱을 잡았어요.